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Bad is good이었는데 Bad is bad라는 분위기로 점점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늘 코스피는 나름 강구합권에서 살아남는 중이긴 한데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쪽 블록딜 이슈와 함께 에코프로 그룹 주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외인 기관의 매도세도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수급 확인하시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만 수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사실 양시장 합해서 그리 많진 않습니다. 거래소도 한 300개, 코스닥 300개 정도 상승 종목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은 훨씬 많겠죠. 거래소에서 500개 종목이 하락하고요. 코스닥에서는 1200개의 넘는 종목이 현재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인의 기관 매도세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천억 원대 매도 우위. 어제 선물시장에서 폭풍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은 오늘 선물시장에서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 모습이고 지수의 흐름만 봤을 때 괜찮아 보이긴 한데 거래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데다가 개별 종목 장세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반도체 투톱은 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급등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의 하방을 받쳐주고 있고요. 우선주까지 오늘은 외국인이 전부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쪽에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출 모멘텀 강하게 안고 있는 코스맥스 화장품, 음식료 삼양식품도 오늘 외국인 담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탑10도 보겠습니다. 기관들을 좀 다양하게 샀는데 오늘 2차전지를 삽니다. LG 엔솔, LNF,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담고 있는데 사실 그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고 사고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코스닥 분위기 자체가 지금 투심이 계속 좀 냉각되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지배구조 개편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쪽에서 보조금 1조 원대로 받아갔다라는 소식이 아침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 사실 지금 그렇게 좋아지고 있진 않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종목들인데 투톱 들어가 있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한 자리인데 상승분 반납하면서 음봉 전환한 상태고요. 그리드위즈 오늘 신규 상장입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2대 주주가 SK가스입니다. 전력 데이터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역시나 상장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관심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삐아, 최근에 흐름 좋은 화장품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그 온기가 API 같은 미용기기로 확산될지도 잠시 뒤에 투자 관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탑10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분위기 많이 안 좋습니다. 천 가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블록딜 단순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에 있는데 코스닥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머티가 일단 2대 주주가 블록딜로 3% 또 매각을 한다라고 매각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5월 달에도 3%를 팔았는데 지금 6월 달에도 3%를 팔았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다음 달에도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되겠죠. 아직도 2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최근에 반등 나오던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다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센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솔루션도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못 올라가고 있고. 네. 오히려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조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또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 제 느낌에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주요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그냥 조금 던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트를 조금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어제가 또 주식 선물이 마감이었죠.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리밸런싱하는 차원에서 포지션을 조금 바꾸면서 이게 현물에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궁금한 게 최근 들어 2차 전지 반등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포트 바꾸는 거면 반등 끝인가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다 주식 선물이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제 시총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럼 주식 선물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이제 월차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서 포지션 조정하는 차원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2차 전지는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고 지금 좋은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여전히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아직은 양극재 단은 조금 힘들다. 예,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7, 8월 지나면서 뭐 저는 6, 7, 8 이렇게 지나면서 아마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가격이 이제 내연기관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사겠다라고 했던 조건들이 거의 충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V3가 각 그 GM이나 현대차나 뭐 이런 주요 메이커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늘리고 있고요. 또 호재는 뭐 중국산을 계속 규제를 하는 거죠. 관세를 지금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뭐 100%까지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 더 이어질수록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한다.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코스피에서 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굵직한 종목들만 오르고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거래소도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일부 종목에 쏠려 있죠. 근데 미국도 사실 지금 시장 보면 일부 종목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탑 1, 2, 3만.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하락 좀 작은 종목들은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미국도. 네. 그러니까 여기도 주식 시장도 지금 약간 양극화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중소형주들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이었던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쉴 때 중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금융주라든지 뭐 시총 한 20위권 이내에 있는 정도 있는 종목들이 강했는데 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또 다행히 또 조선주가 또 올라오면서 또 막아주고 있어요. 코스피는. 기자재까지요. 예, 조선 기자재까지 아침에 이제 한화 엔진이 뭐 VI 걸릴 정도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고요. 현대 모비스, 뭐 현대 글로비스가 왜 올라오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예, 뭐 그 약간 위독설이 좀 있나 보더라고 정몽구 회장님의,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직 현대차 그룹이 이게 완벽하게 구조조정이 그 지배구조 개편이 안 돼서 그걸 가지고 여전히 또 다시 한번 이슈를 좀 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가는데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어제 그 미증시 흐름을 보면 AI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종목들, AMD 같은 레거시는 좀 떨어지고요. 국내 증시도 그래서 여전히 HBM 쪽만 봐야 되는 건가 궁금한데 사실 국내 증시는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뭐 그다음에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 특히 이제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향 이제 브로드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고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좋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같이 좋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액분을 한다라고 하니까 10분의 1로 또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한다고 하니까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삼성만 왜 올라갔냐? 네. 뭐 파운드리 행사 끝나서 이제 그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했죠. 네, 뭐 이제, 1나노 예. 예, 고성능 칩을 만든다 어쩐다 얘기 이제 계획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때문인지 지수가 올라가서 가는 건지 저가 매수로 가는 건지 오늘 오르는 그 성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지수를 올릴 이유는 없고요. 없는데 지금 삼성 이거는 제가 볼 때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가격은 됐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뭐 만들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이제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HBM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 모델이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게 뭐 8만 원을 넘어서 9만 원, 10만 원 바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럼 이건희 대표님께서 이전에 말씀 주셨던 삼성전자 7만 3천 원 지지 라인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죠. 이게 뭐 안 좋다는 얘기 나오거나 매크로 지표 안 좋으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랑말랑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항상 그럴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몇 달 동안 예. 그 맞고 떨어진 자리를 지금 다 그쵸. 거래소가 왔기 때문에 2750선 넘어가면 항상 좀 불안감이 좀 느껴지는데 네. 그거를 강하게 뚫어주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뚫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지금 4.2%대까지 꺾였죠. 알겠습니다. 예, 또 지금 유럽도 안 좋아서 예, 유럽의 자금들이 또 미국으로 또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예. 그 오늘 HBM 단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고점 터치인가요? 뭐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 기업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매일 그냥 반영돼서 실리콘2처럼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실리콘2도 오늘 뭐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엔 쉬어가는 겁니다. 어딘가에 오르면 되게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불안해하는 투자자들 많죠. 언제 팔아야 되나? 그게 항상 이제 이익 실현 매물과 더 사고 싶은 매물이 만나면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SK하이닉스 저 한 10만 원에 사신 분들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또 22만 원에 사신 분들은 불안한 거죠. 언제 네. 팔아야 될까요? 그 시점 잡는 게 진짜 어렵네요. 지금은 굳이 시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끌고 가셔야 된다. 끌고 가자. 네, 끌고 가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훅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예전에는 더 컸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다. 매크로이스로 빠질 때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더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 단순 종목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매크로 때문에 빠진 거라면 매수 기회라고 하셨고 한미반도체나 뭐 YC는 HBM 뭐 장비 쪽으로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은 과열이 아닌가요? 그건 이제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되는 또 수주가 더 있죠.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게 HBM이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 확장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당분간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YC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은 그래도 삼성한테 낙점을 받은 회사니까 네. 삼성이 장비를 늘리면 그쪽으로 더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C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은봉이 나오거나 네. 많이 빠질 때 좀 샀다가 뭐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뭐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좀 파시고 비율 조정을 좀 하시면서 운영하시거나 아예 귀찮다 그러면
은봉 나올 때 조금 사서 모으시면 예, 조금 더 가지 않겠나. 적어도 한 30% 이상 업사이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30% 네. 더. 반도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 사실 또 가장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화장품이고요. APR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외인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화장품 한창 강할 때. 아 이제는 조금 매도해야 되지 않나요? 화장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신고가 랠리 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테마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수출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예 그냥 체력부터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지금 네. 그런 거죠. 한동안 너무 안 좋았던 화장품 업계가 네.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집중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먼저 떴습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제품이 히트치면서 올라간 뭐 VT라든지, 또 이제 그러니까 뭐 ODM, OEM 업체들 다 좋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까지 돌아서는데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5월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데 미국에서 또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주로 이제 실리콘2가 중국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여서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 회사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뭐 TP가 6만 원까지도 보는 뭐 리포트는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TP가 항상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전히 실리콘2가 진출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텐데 저는 화장품 업사이드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거기에 핵심 투자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 오프라인이 아직도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많다. 예, 온라인은 한 80% 정도가 오프라인인데. 이미 선점을 했고 매출이 잘 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뭐 화장품이 진짜 대세 섹터로 좀 그렇죠.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2015년에 화장품주들이 뭐 PER 아모레퍼시픽이 한 45배까지 올라갈 때 네. 그때는 뭘 봤냐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쪽에 이제 중국의 사이트들을 검색해서 우리나라가 몇 등하고 있나. 우리나라 제품이. 아마존이네요. 지금은 이제 미국 사이트를 보죠. 예. 그럼 거기에 보면 10위 안에 우리나라 게 거의 7,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그때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보는데 또 마침 또 6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니까 미국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너무 싸다. 싸다. 지금 미국이 물가가 네, 너무 높잖아요. 높죠. 그래서 무르고 있잖아요, 예, 뭐 소득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길거리 음식 우리나라로 이제 보면 그 길거리에 사 먹는 뭐 토스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하나 사 먹으려 그래도 한 20불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14,000원? 예. 예, 그렇죠. 14,000원, 24,000원? 화장품과 음식류의 매력이 똑같네요. 미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제품들 네. 너무 싼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수출도 더 늘고 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그렇다면 화장품이 더 간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사실 상한가 가고 뭐 잘 오르는 기업들이 다 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에요. 스킨앤스킨, 세화 PNC, 오가니틱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가는데 이미 기존에 높이 올랐던 종목에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가총액 작고 좀 탄력 있는 종목들에 올라타서 좀 기대 수익 높은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느 쪽을 투자 관점을 접근할까요? 작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잘 빠집니다. 이제 그쪽은 주로 본인들이 팔고 있는 제품이 잘 팔려야 되는 건데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위에서 있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토니모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토니모리가 왜 올라오냐고 봤더니 다이소 레티놀 예, 그 이제 자회사가 만든 레티놀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품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 시리즈가 또 이게 크림마다 유행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다시 또 비타민 A 레티놀이 또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화장품주를 끌어당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올리브영 그다음에 다이소 예, 예. 이 두 군데 이제 입점한 회사들이 좋은데
거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회사들 토니모리도 들어가 있고요. 5월에 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제품 하나가 네. 이제 올리브영이 매장수를 거의 한 지금 400몇 개 있다고 하는데 700몇 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일본 진출 소식도 있습니다. 예, 올리브영. 그래서 올리브영이 매장이 증가되면 네. 오프라인 판매도 더 늘어나겠죠. 네네. 입점한 업체들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 주봉 월봉 보시면 바닥에서 네. 이렇게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일봉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예전보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 종목이 뭔가요? 토니모리가 그렇죠. 예, 한 9년 내리 빠졌다가 이제 올해 머리를 처음 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 지금 차트 보면 되게 많이 올랐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4,000원부터 17,000원까지 간 네. 거잖아요. 저게 근데 연봉 보면은 대단할 겁니다 아마. 예, 연봉 네. 볼까요 한번 네. 토니모리가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혹시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은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사시면 되고 지금 이게 VT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내놓으면 팔린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예. 토니모리가 여자분들 입장에서 토니모리 너무 좀 올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자회사를 통해서 다른 시리즈를 내고 있다. 혹시 같은 결로에서 수출 네. 모멘텀 같이 안고 있고 이제 뭐 성장주로 달라지고 있다로 인식을 되는 음식료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토니모리처럼 고개 드는 종목 있을까요? 음식료들은 지금 뭐 막걸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떡볶이까지 올라오고 닭고기가 오늘도 잘 갑니다. 예. 이제 뭐 할인 그런가? 뭐 이런 것도 올라오죠. 예. 복날 때 올라와야 되는데 복날이 7월 15일인데 벌써 올라오는 거는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돌다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고요. 음식료주는 오히려 지금 농심이나 뭐 좀 이렇게 대형주들이 빠질 때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 대형주로 보자. 네, 대상도 괜찮을 것 같고. 대상 농심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추 영일만 대왕고래 이쪽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가스 종목들 다 강하고 전력기기에 특히 최근 들어서 H&D 일렉트릭 웨인 기관 순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이쪽 테마가 사실 너무 시추 배관, 시멘트 테마가 많잖아요. 네. 가장 그래도 수혜가 직결된다라고 보시는 테마가 있을까요? 수혜가 직결될 건 없고요. 가장 가능성이 예, 있는 종목들. 지금 뭐 가스공사, 원래 석유공사가 제일 돈 많이 벌 텐데, 좋을 네. 텐데 석유공사는 상정이 안 돼 있고 가스공사가 이제 그 물량을 다 받아서 파니까 좋을 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어도 너무 싸다. 그리고 또 리포트도 나왔고 가스공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영혼을 끌어모으는 것 같습니다. 모잠비크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즐기시면 되는데 항상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즐길 시간이다. 뭐 하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턴은 미얀마에서 이미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했던 그런 역량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했던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두를 넓힌다? 거기에 이제 대주주가 DLENC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것도 뭐 삽 떠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다고 네. 부두 확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계속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력기기가 차라리 낫겠죠, 지금. 사야 예. 될까요? 조정받을 때마다 사셔도 된다. 어떤 종목이요? 저는 이제 물려도 지금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HD 현대 일렉 사셔야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더 갈 수 있다라는 조언과 함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